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이오닉 6가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드디어 지금 전모가 공개됐는데요. 곡선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여러분. 딱 봐도 아, 참 이거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거 포르쉐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역시 이런 곡선 디자인 보면은 이런 곡선 디자인의 대표가 포르쉐니까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떠오른 것 같은데 아무리 무의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포르쉐와 비교한다는 거는 그만큼 뭐잘 빠진 그런 곡선의 형태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 아이오닉 6는요 컨셉트 가 프로펫이라고 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이 프로펫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곡선이 아주 잘 빠졌네요. 네. 그래서 아이오닉 6는요 신미성과 이제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현대차의 전동화 시대 새로운 디자인 유형인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라이너. 아유, 어렵습니다. 네이밍 하여튼 네이밍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네요. 네. 그래서 스트림라이너라는 것은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부드러운 유선형 디자인을 말한다고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아이오닉 6는요, 아이오닉 5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현대차 이제 두 번째 순수 전기차 모델이라고 하고요. 예, 이번 신차 디자인은 긴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독특한 비율과 함께 넉넉한 공간성을 갖추었다. 아이오닉 5랑 컨셉이 같은 거죠? 예, 그 DNA는 여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6의 전면부는 아이오닉 5 대비 보다 입체감 있게 연출된 파라메트릭 픽셀라이트. 지금 픽셀라이트 보이시죠, 여러분? 예, 이게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낮게 시작되는 후드는 곡선미가 강조된 스트림라인 실루엣과 어우러져서 공기를 가리면서 미끄러지듯이 달려나가는 인상을 풍긴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기 역학에 신경 많이 쓴것 같고요. 이렇게 옆모습 보면 상당히 날렵해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예, 아주 예쁩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의 새 엠블렘도 적용했다고 그러고요. 이 뒷부분은요, 저는 뭐 기아의 EV6인가?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후면부의 리어 스포일러에는 파라메트릭 픽셀 보조 제동등이 결합돼서 새로운 차원의 라이팅을 연출한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이런 픽셀로 되어 있는 이런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스포티한 어떤 그런 인상을 강조하는 디자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실내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실내가 좀 널찍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가로로 긴이 디스플레이 이거 좀 저는 이거 아이오닉 5에서도 이거 있었던 걸로 아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 조명이 예쁘죠.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실내 조명을 이렇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듀얼 컬러 앰비언트 무드램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성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에다가 수명이 다한 폐타이어 재활용 도료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도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거알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이오닉 6가 지금 새로 나왔는데요. 주문이 굉장히 폭주할 것 같네요. 예,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쌍용차에 뭐였지? 토레스였나? 예, 그것도 25,000대 사전 예약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그거에 못지않게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디자인 하나는 잘 빠졌는데요. 잘 빠진 것 같고요. 나와봐야 이제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구체적인 걸더알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오닉 6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